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라 생각해? 바로 chance. 부족들은 can bring then good fortune. 바로 그들에게 좋은 운전 행운을 뭐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해. In Japan,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most popular이야. 굴럭차. 자, 행운의 부족. 가장 인기 있는 행운의 부족은 이즈코도 다루마산. 다루마산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다루마산은 is an egg shaped 모델. 달걀같이 생긴 인형이랍니다. And it has two empty circles for eyes. 그리고 두 개의 눈이 뭐라다? 비어있어요. 다루마산 is usually used for making wishes on New Year's Day. 아, 언제 산대요? 다루마산은 보통 used, 사용되니까 for making, 만드는 걸, 뭘 만들어? 소원을 비는 걸 만들 때 사용된대요. 보통. 언제? 새해 때. 새해 때 이거 사서 이제 wish를, 뭐라지? 위시 호프 소원을 빈대요. 자, 야, 그러면 이제 만든 방법은 알겠죠? To make a wish. 자, 소원을 만들 때 다루마산. 다루마산에게 이제 소원을 빌 때에 you paint one eyes. 아, 이때 소원을 빌면서 눈을 하나를 그리는가 봐요. 눈 하나를 이렇게 그려줘요. On his face, 그의 얼굴에. Then 그리고 나서 you tell 다루마산 your wish. 이렇게 눈을 한번 그리고 이제 소원을 빌어봐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With this second eye. 두 번째 눈은 다루마산 is said to have both eyes open. 어? 4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빈칸 쪽이네? 6번, 4번 들어. 뜬금없죠? 자, 두 번째 눈은 다루마산은 is said, 말합니다. To have both eyes open. 눈이 떠졌다고 말한대요. This means, 이건 뭘 뜻하냐면 that he has brought success to someone. 아, 뭐랍니까? 그가 has brought, 가져왔었어. 가져오는 걸 성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가져왔다는 게 뭐야? 소원이겠죠. 자, 다루마산은 is not only a good charm. 자, 다루마산은 뭐래? 태어난 부족뿐만이 아니라 바로서 그죠? 나동이 바로서 나왔죠? A symbol 상징입니다. For trying hard. 바로 뭐야? 열심히 노력하는 거. 열심히 노력하는 거의 상징이기도 해. And being brave. 용기 있게 행동하는 거. 그죠? There is a popular saying. 여기는 정말로 그 popular saying이니까 말 그 속어가 아니 그 속담이 있다는 거죠? In Japan. 일본에는 되게 인기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이 속담이 있대요. 무엇에 대한 거냐면 다루마산에 대해서 seven downs and eight up. 일곱 번 넘어지고 여덟 번 일어난다. It means 이게 뭘 뜻하냐? No matter how many times he gets knocked down, 얼마나 많이 그가 넘어지더라도 그는 always stand up. 그는 항상 일어선다. And tries again. 또 다시 시도한다. 다루마산은 may not actually bring you good luck. 아마도 실질적으로는 뭐야? 가져오지 않아, 너에게. 뭘 가져오지 않아? 행운을 가져오지 않아. 그죠? 미신이니까. 하지만 만약에 he reminds you, 하지만 그거 너에게 상실시켜. To work hard, 더 열심히 일하려고. To make your wishes come true,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너무 죄송해요. 1.1이 어려운 단어. 네, 알겠습니다. Then, that's the best good, best luck of all. 그것이 바로 모든 것 중에서 최고의 행운이다. 자, 이제 문제 풀고 계십시오.